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예,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처음에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준비하라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농담인지 아닌지 처음엔 구분하느라 힘들었고요. 그리고 나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주간이 고통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담아내야 될까. 그러면서 했던 기도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능력 없는 제게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마음, 지혜와 감동 주셔서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했고요. 다른 두 번째는 오늘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 주셔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전해지길 바라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오늘 살아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사랑하고 오늘까지만 오늘만 이 순간만 사랑하고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고 아 컨디션이 아니어서 오늘은 사랑 안 할 거야 하고 사랑을 안 하는 그런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신 건가요? 처음에 나왔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형제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걸까? 단순히 혈연관계에 있어서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직장 간에서의 선후배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내 친구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길 지나가는 모르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그 형제의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그 형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실 유치원생들한테 말을 해줘도 이 한 문장은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해와 실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쉬운 단어들이고
너무 쉬운 문장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가라.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김태영 집사님께서 아들 셋의 막내라고 얘기하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여자 버전이거든요. 딸 셋의 막내입니다. 어렸을 때를 살펴보면 지금은 언니들이랑 너무 사이가 좋고 싸울 일이 별로 없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고 딸들은 커가면서 나이 들수록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를 보면 서로 예쁜 옷 입고 싶어서 쟁탈전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언니들 쟁탈전 끝나고 언니들 나가면 몰래 입고 언니들 들어오기 전에 다시 몰래 걸어놓고 그게 저의 일과이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봐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다행히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옷 이런 거 갖고 싸울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먹을 거 갖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내가 더 맛있는 거 조금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아이들 보면 아, 여기서부터 형제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 관계를 따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언니들이나 나보다 동생이나 나보다 오빠나 형제를 더 양보해서 줄 법도 한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쁜 옷 입어야지 하는 그 나의 마음, 내가 더 한 입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는 나의 마음 때문에 처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이 실천하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이렇게 가족 간에도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너무 힘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보통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어지는 경우는 딱 그 시작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나를 하대하거나 막 대할 때 그때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럴 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아, 이 사람까지는 정말 이 사람은 제 인생에서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이라든가 아, 이 사람까지는 좀 저한테 안 맡기시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투정 아닌 기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들이 있죠. 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서 대인관계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나의 신앙생활도 더불어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어려워지는데요. 문자만 놓고 살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빨리 말하면 그런 약간 투정 섞인 말이 될 수 있지만 아, 그럴 수 있어 라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또 변할 수 있는 게 이 문장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 있죠. 또 화나게 만드는 상대방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상대방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변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변할 상대였으면 저를 그렇게까지 화나게 만들고 궁지를 몰아붙이고 이 사람까지는 사랑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의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나부터라도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려는 생각을 시작할 때 그 관계는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가지 했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욕이나 비속어 참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욕이나 비속어를 천천히 말해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실험이었어요. 그랬더니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그렇게 욕을 막깔지게 했던 학생들이 서로 욕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웃으면서 욕을 못하더랍니다.
천천히 말하려니까 욕이 입에 안 붙어서 일단 그 느낌이 안 살기 때문에 욕을 못 전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색해져서 더 이상 욕이나 비속어를 쓸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공격적인 언행을 할 때 빠른 속도와 연결시켜서 작동을 한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사냥할 때 그렇겠죠. 전투에 나갈 때 그렇겠죠. 사냥과 전투를 나가는데 느긋하게 준비하고 느리게 행동하고 주위를 둘러봐도 이렇게 착착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둘러보고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랑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을 때 단순히 그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전할 때 천천히 이야기해보는 것도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저희한테 저희의 다짐으로 그래 결심했어. 내가 사랑할 거야. 난 사랑할 수 있어 하는 그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궁휼한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항상 그 사랑을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13장 1절에서 말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데 필요한 첫째 과제 나왔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다면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의무감에 의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면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집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랑에 있는 곳에 신도 있다. 그 가운데서 파파노 할아버지의 성탄절 이야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두장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꿈에서 내일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실 거란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절 날이 돼서 하루 종일 예수님을 기다리죠. 창밖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어떻게 오시나 예수님만을 그렇게 찾으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파파노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추운데 밖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니불에 감싸는 아기, 또 과일을 훔친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게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런데 정작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만나지 않았니? 할아버지가 얘기하죠.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음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이를 아는 여인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과일을 훔쳤던 거지로 너를 오늘 세 번 찾아갔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사전적인 손님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걸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손,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을 손이라고 하고요.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이 손을 높인 말이 손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온 분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을 높이 대접하라는 거.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어서 대접을 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나에게 전혀 이익 줄 것 같지 않은 그 누군가를 손님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서 대접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지 히브리서 13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니지만 갇힌 자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학대받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학대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갇혀있고 학대받는 자를 결국 마음에 품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 거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였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손님처럼 높여서 나보다 높여서 더 사랑하라고 하시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기 가장 힘든 상대는 누가 있을까요?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장 사랑하기 힘든 대상 여쭤봐놓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배우자 유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유머들이 나오는데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 유머들도 있고 그중에서 결혼의 힘이란 유머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한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의 인생관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친구가 뭐가 달라졌냐고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결혼한 남자가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결혼 전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좋아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은 그전에는 그렇게 이 세상 여자들을 다 좋아했는데 지금은 한 명이 줄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게 결혼한 남자가 하는 대답이고 인터넷에 떠도는 결혼의 힘이란 유머입니다. 사랑의 힘이 아니라 결혼의 힘은 사랑의 힘과는 다른 힘인 것 같습니다. 와닿으시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인생에 있어서 이 내용이 와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저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은 남편을 얘기할 때 남의 편이에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씁쓸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더니 점점점 그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였구나. 사랑하는 만큼 기대치가 높아서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섭섭함이 몰려들어와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우자를 불쑥불쑥 사랑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이 배우자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결국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 더럽히지 않고 음행이나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나보다 더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 사랑하면 섭섭한 게 없죠. 내 거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을 때가 한참 사랑할 때의 그 피크의 사랑의 감정일 때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그게 안 되는 게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배우자를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다시 키워야 되고 다시 쌓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간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나보다 더 사랑하다 보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건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 도저히 누가 등 떠밀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나 자신보다 형제를 또 배우자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것만큼은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5절에 나오는 돈인데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반대로 무시하면서 살 수는 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돈이 어느 순간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당장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힘겨워지지 않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때는 낙담되죠. 그리고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을 때 아, 그 돈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아, 그 돈 내가 줄게 라고 바로 얘기해 주시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돈 얘기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돈은 저 밑에다 내려놓고 더 중요한 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위대한 약속을 저희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돈이 당장 없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당장 오늘 하루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여러분께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데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한테 주님의 큰 백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저희한테 어떻게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는 못합니다. 천국에 가고 안 가고를 사람들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비단 돈뿐만은 아니겠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무너질 수 있고요. 세상의 힘 앞에서도 힘겨워질 수는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거지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갔던 이들의 공통점은 그럼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형통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 바이블 배울 때 열왕기상 배울 때 라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죠. 열왕기상 2장 2, 3절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반대로 열왕기하 13장 2절을 보면 줄여서 읽어드리면 2절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넘기셨더니 4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고 따른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의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에겐 노하시고 적의 손에 넘어가게도 하시고 또 학대받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믿음을 본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손님을 높이 나보다 더 대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마치 내가 갇혀있고 학대받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그 누군가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결혼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지금 있는 바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행이고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매 순간 저를 묵상하게 되면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고요, 부러지기 쉬운 사람이고, 유혹받기 쉬운 사람이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고, 억울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우리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아닌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적용할 땐 아, 그럴 수 있어 라는 긍휼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 나 자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삶을 나는 오늘 살아내고 있는가, 늘 체크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매일매일의 오늘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 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손님을 나보다 더 높여 대접하고 있는지, 배우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나한테 필요한 건 오늘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길 따라,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실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오나 아버지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살아내는 삶, 저희 힘으론 살아내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힘 부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한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남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돈을 쫓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